요즘 분당 A돌 합창단에서 명활약 중이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박호용 세일즈 마스터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박호용 세일즈 마스터만 30분의 아래힌 선택도 능력이다. 안녕하십니까. 에터미를 선택한 능력 있는 남자 세일즈 마스터 박호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분당탑 센터 소속으로 이재열 총장님, 이양석 본부장님, 그리고 서자영 국장님, 그리고 표홍정 국장님, 이경민 팀장님을 모시고 정말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33살 박고용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인사를 좀 드리는데요. 또 감회가 또 새롭습니다. 제 전직은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20살 때부터 작년까지 자동차 정비와 또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었고 약 10년 넘게 자동차의 한 길로만 이렇게 몸담아 왔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저희 스폰서이신 이경민 팀장님과 이제 같은 직장에서 애터미를 알게 되었고 또 애터미를 알아보던 도중에 단장님 미팅을 통해서 정말 둘이 호기롭게 이렇게 바로 전업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요즘 이 사업이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게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어느덧 이제 사업 시작한 지 벌써 1년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정말 둘이서 이렇게 호기롭게 정말 시작을 했는데 초창기에는 정말 이 생각대로 정말 이 뜻대로 좀 되지 않으면서 항상 제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항상 그런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좀 내가 왜라는 이런 좀 저에게 좀 이렇게 질문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 한동안 또 슬럼프도 왔었고 그런 이제 사업의 방향성도 조금 잠깐 이제 방황한 적도 있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포기한 게 아니고 정말 꾸준한 성장과 이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는데요. 또 이런 슬럼프들을 극복하니까 지금 이 사업이 정말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재밌었던 이유가 바로 요즘 또 핫한 또 백만갑 이 백만갑뿐만 아니라 이 매일매일 실천하고 있는 이 에이코어를 통해서 그 결과를 또 얻어내고 이 노력의 성과가 보여지면서 정말 제 스스로가 한 단계 성장하고 또 그로 인해서 주변에서도 이렇게 또 관심을 가져주시다 보니까 정말 이 성장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즐겁게 사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또 시작하는 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제 주변 지인분들께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말 제가 100명 이상에게 문자를 보내면 그 중에 한 98%는 답장이 없습니다. 사실 답장이 없어도 매일매일 보내다 보면은 그래도 이 꾸준함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이 박호용이라는 존재를 각인시키고 또 제가 아닌 또 어디선가 이미 애터미는 또 유명하기 때문에 어디선가 또 이 애터미의 또 소개를 받고 애터미의 이 소식을 듣게 되면은 그때 맞아 이 박호용이라는 사람이 애터미를 하고 있었지 하면서 또 다시 먼저 또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말 처음에는 관심도 없었고 이 부정적인 사람도 어디선가 그 소리를 듣고 다시 저에게 연락 와서 이 제품이 또 궁금하기도 하고 이 애터미가 또 어떤 회사인지 정말 궁금해서 이렇게 다시 또 제품 구매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요즘 제가 양평에서 첫 부업자 이제 첫 파트너분이 나와서 주로 양평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데 제가 일산에서 이제 양평까지 지금 약 10개월 동안 매주 다니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매주 다니고 있는데 정말 제가 이 10개월 동안 정말 양평까지 다니면서 그 속에서도 정말 부정적이었던 분들이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매일매일 꾸준한 관심과 또 관리와 소통을 통해서 정말 저는 막 애터미 안 써요. 정말 뭐 이미 다 알아요. 애터미 쳐다도 안 봐요. 이랬던 분이 정말 제가 10개월 만에 어제는 정말 이 해모임 4개월치와 유산균 그리고 이 친척분들께 아자몰 또 대박 히트를 또 쳤던 이 계란과 또 비우미 쌀 모든 또 친척분들께 이렇게 또 구매를 이제 또 해주셨어요.
정말 아 정말 이 제가 이 꾸준함이 없었더라면 정말 이분이 또 관심도 없었을 거고 정말 구매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정말 이 꾸준함이 얻어낸 결과라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파트너 사장님도 정말 이 부정적이었던 사람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걸 보니까 정말 내가 이 활동을 통해서 어제 처음으로 정말 이 사업이 재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소리를 듣고 맞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정말 이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다가가고 또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그 사람도 언젠가 저희 진심을 알게 되고 또 관심을 가지고 모두가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 사업이 정말 이 애토미만의 비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애토미 사업 진짜 꼭 제대로 해서 꼭 성공하고 싶다라고 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도 또 제 성공을 위해서 또 파트너를 또 성공을 시켜야 또 제가 또 한 단계 또 성장을 하듯이 제가 진심으로 파트너 사장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전적으로 같이 함께 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 우리 정말 같이 성공해서 내년부터는 해외로 가자고 이렇게 약속을 어제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회에서는 제가 그 전에 직장을 다닐 때는 정말 누군가를 제 주변 동료를 정말 밟고 올라가야만 한 단계 올라가고 더 높은 이제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애터미는 또 나의 파트너 또 정말 이 소비자들을 공반 성장을 통해서 이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이 비전과 가치가 정말 애터미만의 정말 이 특별한 가치이지 않을까. 정말 이게 바로 애터미 비전이구나 라고 정말 요즘 또 한 번 더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활동으로 최근에 제가 영리더십 컨퍼런스도 우연히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해서 초대를 받았는데요. 정말 그곳에서도 이 젊은 20대, 30대 영리더분들을 또 만나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와 정말 나도 이제 초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당당하게 내가 저곳에 빨리 입성해서 저분들과 같이 더 좋은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또 다른 이렇게 비전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자리에서도 또 스피치를 통해서 앞으로 제가 당당히 정식으로 입성하겠습니다라고 또 호기롭게 이렇게 또 다짐하고 왔습니다. 지금 분당탑 센터에서도 저희 2030 영리더 활동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교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이제 석세스 싱포드림에서도 저희 분당탑 센터 싱포드림을 출전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이제 그 속의 일원으로서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동안 이렇게 뿌려놓은 씨앗들이 하나둘씩 싹을 튀어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아 정말 개개인마다 이 시간차는 있지만 결국엔 정말 내가 포기하지만 않고 정말 이 꾸준히 물을 주고 가꾸면은 정말 같이 성공할 수가 있구나 라고 이렇게 한 번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는 애터미가 쓴다고 했듯이 이 애터미의 역사 속 중심에는 저희 탑센터, 저희 탑그룹이 정말 모두가 함께 그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올해 8월부터 오토판매사 도전 중이고요. 그리고 곧 이제 팀장 도전과 영리더스 입성을 함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정말 생생히 꿈꾸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제가 이 사업 처음 시작했을 때 아 정말 내가 세미나 갔을 때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을 초대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저 무대에서 정말 저 큰 무대에서 내가 반드시 서겠노라고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정말 이 분당탑 센터에서도 정말 좋은 자리로 이렇게 제가 대품 강의도 하고 정말 또 강의에 설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진짜 정말 이 양재 무대와 정말 이 오롯 세미나장에서 더 큰 무대에서 여러분들께 정말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당탑 영리더 세일즈마스터 박호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박호영 사장님 성공하고 싶은 간절함이 정말 진심으로 느껴지는데요. 다음 달 팀장 도전 꼭 성공하시라고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는 네, 요즘 한국에서 백만갑이 네, 여기 저는 울진탑인데요. 울진에도 지금 여러 군데서 와서 활약 중이시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요즘 백만갑을 열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예련탑의 강단당 센터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大家上午好 高芷妍老师能听到我的声音吗? OK, 好 大家上午好，我是中国大连顶峰服务中心主任，高级营销经理。我的指导老师是李正海营销总监和张一兰高级营销总监。 今天我给大家的主题是日见本人的这样的一个活动。 안 들리는데요. 因为在韩国9月开始了日见本人的活动，同时呢，我们在国内在大连也开始从9月10号到11月10号，为期3个月的日见本人的活动。 高芷妍老师，首先呢，我们要说，在大连，我和我的伙伴呢，就是开始日见本人的活动。那是怎么做的呢？我们一般是从熟人开始。 高芷妍老师。 고지현 국장님 소리는 들리는데 강단단 사장님 소리가 하나도 안 그러니까 소리는 들리는데 중국어로만 나와요. 잠깐만요. 这下可以听见吗? 高芷妍老师. 我能听见. 可以了. OK. 好，我继续讲。那现在的话，我们从大连开始，主要是从熟人开始。那举个例子，比如说我经常去的鞋店、服装店和饭店，去分享爱多美。 네, 저희는 지금 대련에서부터 백만갑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지인으로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곳부터. 그래서 제가 자주 가는 밥집이나 그리고 이제 머리빵 아니면 이제 신발 가게 이런 곳부터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네. 大家都知道，心态决定一切。我们出去介绍的时候，自己要好好的打扮一番，然后我们的仪表妆容是非常重要的。 저는 이 사업이 태도가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외모부터 가꾸고 예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然后呢，自信的跟我们所熟悉的这样的人去分享爱多美。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한테 자신감을 갖고 애터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就这样的，我和我的伙伴在大连注册会员，大概3个月的时间，大概有几十名，然后呢，也找出来了经销商，大概有5名。 3개월의 시간을 백만갑을 하면서 저희는 이런 방법으로 몇십 명을 가입을 했고 지금 5명의 경소상을 만들어냈습니다. 我发现在我身边其实有很多人不知道爱多美，我们只一定要 张开嘴，迈开腿，出去分享。 이 백만갑을 통해서 저희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애터미를 모르고 있다는 걸 더 실감하게 됐고, 우리는 반드시 입을 열고 말해야 되고 발을
뛰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就这样，我和我的伙伴在全国，这个图片，我和我的伙伴这个是在大连附近分享的。那第一个呢，是服装店的老板。那第二个呢，就是我刚才说的，昨天成为我们的经销商。 여기 사진을 보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백만갑을 활동한 그런 사진들인데요. 옷가게도 갔고 또 여기에서 만난 사람이 지금 경소상이 돼 있습니다. 네, 那这个图片里边呢，我们看到都是各行各业的实体的老板。在这里边有房屋中介的老板，还有超市的老板，还有美容院的老板，都是现在成为我们的会员和经销商。 네, 저희는 백만갑을 통해서 여기 보시다시피 슈퍼 사장님,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 그리고 또, 좀 전에 어디라고 하셨죠? 네, 미용실 사장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랑 함께 하고 있는 회원이 되셨습니다. 네, 나 지금 翻下一页. 지금 翻下一页. 好，那这样的哦，谢谢。那这样的话，我们在全国各地现在有大连、天津、丹东、沈阳等等，我们在3个月的时间，10个城市去分享爱多美。 저희는 대련에서 시작했지만 지금 심양 그리고 天津, 천津, 단동, 단동? 이런 한 한 10개 곳에서 동시에 지금 백만갑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所以我们真的是做到了什么呀？全国的同步，日渐百人的活动。 그래서 저희는 전국 동보 이 회사에 맞는 이제 그걸 지금 백만갑을 통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那接着呢，我要说的是，我们把见外面见到的会员、消费者或者是经销商，我们的目的是把他们慢慢的做好后援，带到我们的服务中心。 저희가 지금 밖에서 만나고 있는 이런 분들을 저희는 후속 관리를 잘 해서 반드시 이분들을 센터로 모시고 오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所以这3个月我们特别忙去做这个活动中心，服务中心的产品的体验、事业的说明。 그래서 저희는 이제 3개월 동안 진짜 바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셨을 때 이분들한테 제품 체험과 사업 설명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因为我们团队的主要目的是什么呀？我们大量的宣传这个消费者，最主要我们最终还是要带到系统当中，比如说每个地区的一日研讨会，或者是成功学院。 저희는 이렇게 수많은 제품 체험과 그리고 또 이런 사업 설명을 통해서 이분들을 결국은 시스템에 안착시키는 것과 그리고 또 저기 원데이 세미나하고 석세스 세미나에 앉혀놓는 게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因此我们大连顶峰团队这样做，那分公司呢和我们的总部的领导在11月10号也会到我们大连服务中心进行后援活动。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과 또 이제 회사에서 11월 10일 저희 센터에 오셔서 또 같이 후원도 해주고 이런 활동이 있을 계획입니다. 那日渐百人的活动，我们团队的伙伴真的是感觉太重要了。 저희는 그래서 백만갑이라는 게 정말로 대단하고 중요하다는 걸 이번 이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因为我们知道，只有量变才有质变。 많은 양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소득이 나온다는 것을 이번에 또 더 실감하게 됐습니다. 因为我们知道去寻找消费者要的是厚度，寻找经销商要的是速度。 저희는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음에 있어서 많이 함으로써 그 안에서 소비자를 찾았고 그 소비자를 중에서 경서상이 나온다라는 걸 이번에 더 실감하게 됐습니다. 所以我们要厚度和速度相结合，我们一起加油。那希望在2023年，我们团队要 更上一个台阶。 저희는 이렇게 많은 양 속에서 그리고 또 속도를 내서 이런 속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더 비상하는 그런 멋진 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단단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백만갑을 통해서 네,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보면서 다시 한번 저도 좀 더 각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강단단 사장님 꼭 한 단계 더 업 되시라고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는 네, 충주탑에 계시는 분인데요. 열정하면 이분을 따라올 자가 없다고 합니다. 불광불급으로 한국 백만갑 현장을 누비고 계시는 김희숙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포 화성에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희숙입니다. 저의 스폰서님은 장혜란 총장님, 김주경 국장님과 함께 몽골, 중국 글로벌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저는 주택에 살면서 심심해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보게 됐는데 호텔 사업을 하신 분께서 애터미 유통기업을 강의하신 영상을 보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애터미에 관한 영상을 찾아서 듣고 혼자서 공부를 했습니다. 집안의 생활용품을 바꿔 쓰고 수당을 들여와서 너무 좋아서 주변에 홍보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분당탑 노종구 단장님의 강의를 제가 처음 들었더라고요. 제가 참 복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백만갑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소비자분들께서는 제품을 쓰면서도 수당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 사업은 시스템 교육 사업이라고 제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소비자들이 제품을 쓰고 있는데 수당을 못 받는 거는 제대로 스폰서들이 안내를 안 해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그 한 분 한 분 저한테 물티슈를 써더라도 그분의 그 전산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감동 있는 제품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늘 생목이 올라왔어요. 이가 안 좋아서. 이가 안 좋아서 생목이 올라오다 보니까 늘 신물이 올라와요. 신물이. 그러다 보니까는 늘 이가 안 좋아서 맨날 체하고 손을 따고 소화제를 달고 살았는데 그 파인자임, 파인자임을 먹고 나서 우리 나인 미팅에서 그 파인자임을 그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파인자임을 먹은 뒤로 그게 싹 고쳐졌어요. 아니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갖다 주변에 내가 엄청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애터미 제품이 참 좋구나. 가족들 건강들 내가 병원에 가서 그렇게 병원을 돈을 쓰고 그래도 그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항상 인상을 쓰고 다니고 그랬는데 제가 애터미 하면서 그 지병이 고쳐져가지고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그 몽골 오투콘 또 이렇게 한국 박희정 사장님 중국 박영석 사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후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우리는 재심 합력이잖아요. 저 혼자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들을 성공하는 게 제 목표하고 꿈을 꾸고 있고 단기 목표는 내년 2024년 국장 목표를 지금 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파트너들이 성공을 해야지 제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파트너들을 반드시 성공시킬 겁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손잡고 계시는 파트너님들은 제가 반드시 성공시킬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애터미 사업은 스폰서하고 한다고 생각해요. 스폰서님들을 항상 저는 존경해요. 제가 스폰서님들이 없었으면 애터미 사업을 못했을 것 같아요. 파트너하고 저는 처음엔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스폰서님들하고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스폰서님들 없이는 이 애터미 사업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걸 느꼈고 스폰서님도 항상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장혜란 총장님, 김주경 국장님,
뭐든 말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오늘 울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또 울게 됐네요. 그러니까 항상 존경하고 끝까지 임페리얼 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희수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네, 그 눈물의 의미를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 국장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꼭 이루시라고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다음은 제가 이걸 잘 읽을지 모르겠네요. 그 이번에 10월 장춘 석세스 세미나에서 세일즈 마스터 승급 스피치로 네, 청중을 매료시킨 정촌 세일즈 마스터님. 네, 중국 통화탑센터 네, 예, 정촌 세일즈 마스터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曾娟老师，爱蒙迪欧的家人们，大家好，我是曾娟，来自中国长白山脚下美丽的城市吉林通化。经营爱多美前呢，在一家国企工作了32年，现在是新晋营销经理。 네, 반갑습니다. 저는 중국 길림성 통화에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정주엔입니다. 지금은 세일즈 마스터입니다. 네. 那我为什么选择经营爱多美呢？因为即将面临退休的我，一直想选择个适合的副业做。因为退休以后的社保工资可以满足温饱，但想过上品质生活还相差太远。 제가 애터미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퇴직을 앞두고 있는 저에게 퇴직하고 나서의 월급은 제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건더 이상은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애터미를 선택을 했습니다. 我不敢想象将来人老贫穷又生病，那时候的我该怎么办？ 나이 들어서 병들고 늙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认识爱多美呢，是在我新冠阳后，经营爱多美事业的好朋友赵杰老师推荐我吃了焕丽饮，新冠后遗症和身体得到了全方面的调理和改善。 몸이 안 좋으면서 이제 친구의 공고로 애터미의 제품을 복용하면서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더 이제 애터미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因为对焕丽饮功效的认可，让我对爱多美公司感兴趣。经过了解呢，看懂了爱多美，知道爱多美呢是世界各地的精品才可以上到爱多美平台。 해모임을 이제 체험했고 그 체험을 통해서 더 애터 그 해모임에 대해서 깊게 알게 됐습니다. 这吸引了有选择纠结症的我，因为平时啊，我是在平台上一再试错，我总是选不到自己真正想用的产品。 저는 예전에 쇼핑몰에서 제품을 산다 그래도 어떠한 물건을 살 때도 많이 이제 망설이는 그런 성격인데, 네, 장바. 而经营爱多美呢，没有入会费、加盟费、推荐费，无限阶段、无限累积的试验模式呢，是我想要的。由此，我选择了经营爱多美。 애터미의 이제 보상 플랜에 매료돼서 가입비였고 진입비였고 그리고 무한 단계 무한 누적 글로벌 사업에 매료돼서 애터미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我从来没有想过可以以这样轻松愉悦的方式创业。 既改变了自己，又让身边人健康和美丽。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멋진 돈도 안 들이고 그리고 이제 아주 이제 여유 있게 시작할 수 있는 이런 멋진 사업이 저한테 왔다는 것을요. 네. 所以说选择大于努力。非常感恩在我挑战晋级过程中，我的指导老师们对我的认可和鼎力相助。 给我鼓励，为我加油，帮助我后援市场走访客户。 저는 이제 선택이 정말 노력보다 중요하다는 걸 애터미를 통해서 더 알게 됐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스폰서님들이 많은 지원과 그리고 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습니다.
感谢我的伙伴一路相伴，全力支持和配合，分享注册了更多的会员，介绍了更多产品爱用者。那指导老师和伙伴们合力助我晋级，这样大爱的事业模式，只有爱多美才可以帮助普通人成功。 그리고 이제 파트너들이 함께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행복하고요.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이 많은 소비자 구축과 또 이런 것들을 스폰서님과 함께 손을 잡고 제가 이제 진급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터미가 너무 멋있고 이런 박애 정신이 있는 사업이 애터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在经营爱多美的过程中呢，我的最大感受，第一呢是要爱用产品，首先经营好自己。 经营爱多美以来呢，我自身体重减了10.3斤，原来脸上成片的黄褐斑得到了改善。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제일 처음 이제 느꼈던 게 애터미 사업을 하려면 제품을 정확하게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나를 경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무게를 10.3kg를 뺐고 얼굴에 이제 검은 반점 같은 것도 제품 애용을 통해서 많은 개선을 얻었습니다. 我家里的产品呢，从美容护肤到洗浴、洗护到厨房家居，半年的时间里呢，就是仅仅中国上架的产品，我用了70多款。 저희 집에는 지금 전부 다 흰색으로 바뀌었고요. 제가 이제 중국에 새로 올라오는 신제품을 전부 다 구매해서 저희 집에는 지금 70여 가지 이상의 제품이 있습니다. 所以只有你自用好了，去推荐分享，带着诚意，那和不走心，效果是不一样的。 내가 먼저 애용을 하고 나서 그 느낌과 효과를 가서 전달을 할 때, 이건 반드시 다른 좋은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对于经营者来说，产品就是你事业的工具，体验好产品才会用好工具。 저는 애터미 사업에서의 애터미 제품은 우리를 성공시킬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那第二个呢，就是一定要积极参加系统。我参加的系统呢，大连一日研讨会，也就是刚才分享的江丹丹老师组织的大连一日研讨会。我们就是我是第一个是参加的这个系统。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전에 이제 강단단 센터장님께서 이제 나오셨지만 그분이 주최하는 이 저기 원데이 세미나 세미나에 열심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因为他的大连一日研讨会举办的很成功，所以随后我参加了烟台的成功学院。 然后参加了长春举办的，就是东北区的，八九十共3个月的，成功学院。我每次都有参加，每次都有新的感受。 강단단 센터장님께서 이제 했던 그 원데이 세미나에 참석하고 나서 애터미 비전을 확실히 보고 그리고 나서 석세스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장춘에서 동북 삼성에서 진행하는 그 세미나에도 빠지지 않고 지금 3개월째 참석하고 있습니다. 再去参加成功学院的伙伴当中，以前有毫不在意这个爱多美事业的伙伴去参加成功学院，会后会就是。 이 석세스 세미나에 초대했던 친구들 중에 애터미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참석하고 나서 네, 继续吧. 他说做好经营好爱多美就是5个一，一群人，一件事儿，一个梦想，一条心，一定赢. 이분이 애프터 미팅에서 하는 얘기가 애터미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같이 진행해서 같이 만들어낸다면 이것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这就是成功系统的魅力. 그래서 저는 시스템의 힘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第三方面呢，就是要学会分享.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는 이제 나가서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就是走到哪里分享到哪里，让分享成为习惯。那这样大爱的公司呢，它有原则中心文化、共同成长文化和分享文化。
在不同场合与陌生人沟通交流时，可以自然而然地引申到爱多美产品。 아, 우리가 움직이는 가는 곳곳마다, 우리 발자국이 움직이는 곳곳마다에, 움직이는 곳곳마다에 우리의 제품과 우리의 회사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我在晋级营销经理后，然后参加对这个会板人的活动，那对接了两个服装店，他已经上架到了爱多美的产品，成功的进行了嫁接。 저는 이제 100만갑을 통해서 이번에 이제 두 개 옷가게에 제품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然后又对接了一个微信群，这个微信群呢是有400多人，以前是他以前是经营吃的就是生活用品，但是后来这个群已经废弃掉了，通过我跟他的沟通，现在呢在他的微信群里，在开始宣传爱多美的产品。 그리고 그 위챗방 카톡방 같은 위챗방에서 지금 400명이 있는 그런 이제 위챗방을 제가 접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예전에는 좀 먹는 제품을 파는 그런 이제 방이었는데 지금은 애터미 제품이 거기에서 홍보되고 있고 제가 거기에서 애터미 제품들을 많이 홍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挑战晋级的过程呢，是凝聚团队合力、积累经验、丰富自己的过程。 그리고 이번 세일즈 마스터 도전을 통해서 많은 스폰서와 파트너하고의 협력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我有幸加入爱多美，在顶峰团队中得以幸福成长。我会以更好的学习力和行动力推广分享爱多美。 저는 애터미를 만난 게 진짜 행운이고요. 또 분당탑을 만났다는 게 정말 행운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제가 더 열심히 만들어낼 것입니다. 只要选择相信你看不到的，爱多美就会让你见证奇迹。我从经营爱多美开始一路收获，就是最好的证明。这是我经营爱多美的初始，没有想到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는 것. 진짜 믿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애터미에서 보이지 않지만 그걸 믿고 이제 뛰고 이제 애터미 안에서 보다 큰, 더 큰 성공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让我们一起加油，快乐分享，实现均衡人生的梦想。 네,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 이 안에서 같이 노력하고 함께 뛰어봅시다. 감사합니다. 徐徐慧梦终将所至，我的分享就到这里，谢谢各位老师和家人们。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첸 사장님. 네, 글로벌 도구 애터미를 잡으신 만큼 그걸로 꼭 성공하시라고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는 매달 중국과 한국을 넘나들며 파트너 후원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네, 중국 상해탑의 문옥 샤론로즈 마스터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해에서 온 샤론로즈 마스터 문옥입니다. 상해 스폰서님은 장혜란 청장님, 장혜란 본부장이십니다. 애터미는 친동생을 통해서 알게 됐고 동생 돈 벌기 해주기 위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겠다는 동생은 안 하고 오히려 제가 애터미 비전을 보고 열심히 사업하고 있답니다. 전직은 여러 가지 자영업을 했었고 상해에서 20년 넘게 살면서 그중에는 망한 것도 많았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10년을 고생해서 연금성 소득을 만들어 놨었고 그때는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노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알았겠어요. 그 소득이 더 지속될 줄 알았는데 3년 전에 완전히 끊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정 연금소득이 아니었죠. 지금은 오직 애터미만이 연금소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에 애터미 유학을 온 지 2년 7개월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유학 공부를 마치고 중국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2차 중국 석사실 세미나를 다녀왔는 근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9월 달에는 미연 팀장님과 함께 중국 석사실에 참석했습니다.
영상에서 보던 파트너 사장님들을 세미나장에서 처음으로 얼굴을 보고 인사를 나눴어요. 정말 반가웠어요. 9월달 세미나에 그때는 중국의 총장 한 분이 나오신 기억이 납니다. 중국 소스에서는 1박 2일 코스라 저녁에는 이제 일을 마치고 한 자리에 모여서 각자 소감 발표하고 동기부여 된 것 같아요. 미연 팀장님께서는 친오빠께서 사업하겠다고 선언하셨고 그리고 이제 또 젊은 부부가 사업하겠다고 나오셨고 또 그중에는 이제 롯데계 이제 그 아까제 그 스피치 하던 중진 사장님께서 그때에는 판매사 도중이었거든요. 세미나를 통해 많은 걸 얻어서 가신 것 같아요. 이것이 세미나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미나를 마치고 저와 미연 팀장님은 같이 홍화에 조제 사장님이 계시는 그 지방으로 후원 갔어요. 거기 분들은 시골의 그 풋풋한 그런 정과 의리로 끈끈하게 맺어져 있었더라고요. 사랑방이 정말로 사랑이 많이 넘쳤어요. 중진 사장님께서 판매사 도전하는 과정에서 다들 와서 도와주고 힘을 합치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보기 좋았거든요. 9월 달에는 이렇게 9일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10월 달에도 미연 팀장님과 같이 다시 정촌으로 석세스 세미나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석세스에서는 노정구 단장님도 오셨더라고요. 본사 영상을 통해서 단장님 얼굴을 봤어요. 파트너는 사장님들한테 우리 노단남이시라고 자랑을 많이 했고요. 스폰서님 프로모션 단단히 하고 왔답니다. 이번 석세스 세미나를 꼭 참석하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아까제 스피치했던 정진 사장님이 승급 스피치가 있었어요. 파트너의 승급 스피치를 현장에서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이 배가 됐고 파트너 사람들께서는 한국에서 스폰서님들이 왔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원래는 3분 스피치 시간이었는데 단독 스피치로 10분을 주더라고요. 무대에서 사장님께서는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현실과 맞게 멋있게 다 해냈어요. 제가 초대한 언니분이 있었는데 들었던 중에 제일 마음에 와닿고 극찬을 하셨어요. 정말 잘하셨다고.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가 호텔 회의실을 빌려서 축하 파티도 하고 인생 시나리오도 발표하고 회의활동하고 그리고 잠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박문선 본부장님께서 몽골에서 한 8시간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밤늦게 도착해서 우리랑 합류하셨어요. 이튿날 스케줄도 마치고 우리 바한끼 사드리고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또한 감동이겠죠. 이 자리 빌어서 그리고 또 고마운 분은 김미연 팀장님이신데 중국에 가서 호텔이랑 식사랑 전부 다 하는 데 있었거든요. 가이드 출신이다. 정말로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헤어져서 각자 후원하러 갔었는데 미연 팀장님과 박문선 본부장님은 매화고로 가셨고 저는 이제 상해로 출발했어요. 상해에서는 제가 한국의 이민아 사장님을 상해로 오시라고 해서 상해 공항에서 섬도했습니다. 도착에서부터 우리는 6일 동안 우리가 지금 만난 사람을 오늘 아침에 계산을 해보니까 한 36명을 만나고 왔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제일 좋았던 건 파트너 사장님께서, 이민아 사장님께서 이분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중국 진출 같이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받고 왔습니다. 또 이번 행에 꽃부상 총경리 한국분을 가입시켰고 교포분들 가입시켰고 부총경들 가입시켰고 그리고 성형외과 원장님 그리고 미용실을 하는 친구분 이렇게 여러 명을 가입시켰고 그리고 이민아 사장님께서는 중국에 왔는데 좌우로 중국 현지에 있는 중국분을 가입시키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택시기사까지 가입시키면서 소원 다 이루고 오셨어요. 또 현지에서 기다리는 중국 파트너와 연결을 시키면서 이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해 지사 가서 우리는 이제 다 내년부터 중국에 들어온다고 인사를 다 하고 왔거든요. 아마 이제 내년 들어가면 아마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하고 온 것 같은데 이제 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센터에 관해서
상해에 자그마한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오픈할 때 그 시작은 했으나 경험 부족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었어요. 이제는 한국에서 경험 쌓은 걸 가지고 제대로 운영할까 합니다. 센터가 좀 작아서 제가 이제 들어가면 좀 큰 데로 옮기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준비가 다 되면 그때게 분단 식구들 상해 오시면 꼭 들려주세요. 이상 스피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옥 사장님. 스폰서와 파트너 함께 손잡고 협력해서 사업하시는 모습 감동입니다. 네, 저도 잘 따라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섯 분 스피치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라고 우리 박수를 보내봅시다. 네, 다음 시간은 리드 메시지 시간인데요. 네, 저의 스폰서이시자, 네, 우리의 스폰서이신, 네, 오늘 모실 리드님은, 제가 오늘 아침에, 센터에 가서 우리 파트너 스폰서님과 함께 이분을 어떻게 소개시켜드릴까, 네, 조언을 좀 받고 왔습니다. 네, 오늘 모실 분은, 식지 않은 열정으로 현장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파트너와 함께 성공을 위해서 아직까지도 열심히 뛰고 계시는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글로벌 영 리더, 네,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장예란 총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예란 나왔습니다. 네. 미모와 지성을 갖고 있는 장혜란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는 영하지 않은 나이가 됐습니다. 네, 40 됐어요. 네. 예전에 항상 애터미의 글로벌 영 리더 35살 하면서 외치던 장혜란이 네, 40이 됐네요. 아, 오늘 아침 스피치를 들으면서 제가 사실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정말 에리니에서 애터미의 에리니에서 많이 성장하셨구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이 오픈이 3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 중국에 있으면서 많이 힘들었고 정말 불평불만이 많았던 우리 사장님들께서 이제는 어른이 되신 같은 느낌이에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해외 시장이라고 하나 던져놓는다고 되는 일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파트너 사장님들은 초반부터 손해를 보고 한국 돈 막 2천만 원씩 손해를 보고 시작한 분도 계시고 섬의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중국에서 불평불만을 계속 털어놓다가 한국에 와서 저랑 단판을 짓겠다고 여기서 그만두겠다고 쫓아오셔가지고 여기서 묶여서 2년 넘게 여기서 유학생활 하신 우리 문호 국장님도 계시고 근데 3년 후에 다 성장을 하셨어요. 애터미에서는 붙어만 있으면 성장을 하고 그리고 애터미의 진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없으면 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전을 보는데도 시간이 정말 필요하고요. 필요합니다. 아유, 죄송해요. 제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예,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오버가 되더라도 좀 끝까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번에 우리 노종구 단장님께서 이제 중국을 다녀오셨고 제가 그렇게 중국을 이렇게 다니면서도 중국의 비전을 저도 봤지만 우리 스폰서이신 노정구 단장님께서 이번에 연태에 가셔서 참석을 하시고 오신 다음에 저에게 전해주신 말씀들이 중국
제가 중국 사람이지만 우리 스폰서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 비전을 전해 들으니까 더 큰 비전을 제가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더 심장이 진짜 튀어져 나올 만큼 그런 감동과 비전과 그 벅참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노중근 단장님이 가셔서 보신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네. 그래서 화면 공유를 살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사실 가셔서 아마 애터미 그 1박 2일 애터미가 석세스 세미나를 중국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한국은 1박을 하지 않는데 중국에서 1박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비행기 타고 비행기도 1시간, 2시간, 3시간, 예, 4시간 이렇게 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배 타고 차 타고 주변에 3시간, 4시간 안에 차를 타고 올 수 있다는 것은 엄청 가까운 거리라는 것을 단장님도 느끼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석세스 세미나에서 단장님께서 아마 가장 감동적이고 많이 반복해서 얘기해 주신 내용이 그 로얄 마스터 가신 분하고 크라운 마스터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짤막짤막하게 구간구간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 되시나요?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他们不让我从家里拿一分钱。什么？等一下，你呢？ 네, 들리고 보입니다. 네. 就是干吃馒头也无所谓去外地跑市场我们几个伙伴就挤在一个 네, 여러분도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분이 바로 3년 만에 로얄 마스터에 달성하신 분입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면 2019년 중국이 오픈하기 전에 애터미를 알아보시려고 한국의 석세스 세미나를 참석을 하셨고 중국 가서 오픈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정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애터미를 전하고 제품을 전달하면서 그렇게 다니셨다고 해요.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가족들이 모두 반대를 했고 심지어 이분 한 사람을 가족 가운데 두고 그렇게 정말 듣기 싫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3년 동안 애터미를 하는 3년 동안 중국에서 가장 큰 명절인 춘절에 집에서 쉬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모든 집의 가족들 아들을 포함해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족의 반대 중에서 애터미를 꿋꿋이 진행을 하면서 해오다 보니까 3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세요. 2019년에 애터미 사업을 접했습니다. 오픈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오픈을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그 두려움 속에서도 애터미가 100% 오픈한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애터미 사업을 해왔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나간 후에 애터미에서 로얄 마스터가 되고 로얄 리더스 클럽에 입성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당연히 가족들이 이제는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가족들이 반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반대한 이유가 이것이 네트워크 다단계라고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족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스피치는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울어요. 그냥 눈물을 뚝뚝뚝 그냥 흘리면서 스피치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중국 오픈이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말 중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 됐다가도 혹은 사업자가 됐다가도요.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좀 들여서 쌓아놓으면 탑이 무너지고 또 조금 쌓아놓으면 또 무너지고 이러한 것들을 정말 반복을 하면서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정말 워낙에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요. 많은 곳으로 다니면서 개척을 하고 사람을 만나려면 나가서 몇 방 며칠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여기서는 막 탑을 쌓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그만둔다고 하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그러면 스폰서 파트너와 함께 그냥 모여 앉아가지고 한바탕 울기도 하고 이 큰 어른들이요. 한바탕 울고 또 다시 시작하자고 다시 결의결단하면서 진행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대하던 아들도 사업을 같이 하겠다고 나섰고 내가 엄마보다 더 잘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중국에서 생겨나고요. 또 한 분은 남자분입니다. 남자분 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분인데요. 이분은 그 타이어를 파시는 영업사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아까 그분을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크라운 마스터님이 이 로얄 마스터를 소개 스폰서시죠. 예, 소개해서 지금 현재 4년 만에 크라운 마스터에 가 되셨고 크라운 리더스 클럽에 입성을 하신 분입니다. 처음에는 와이프가 그래도 한번 해보라고 지지를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계속 돈이 없다 보니까 와이프한테 계속 돈을 달라고 합니다. 원래 쪼달리는 가정에 와이프한테 계속 돈을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줬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얘기를 하니까 이혼하자고 바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한 역경 속에서도 애터미 사업에 희망을 잃지 않고 진행을 했고요.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신용불량자면요 거의 바닥이에요. 그 완행 열차만 탈 수 있어요. 중국에 요즘에 기차가 아주 빠르거든요. 뭐 KTX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중국은 신용불량자면 그 아주 느린 예, 기차만 탈 수 있고 그리고 버스만 탈 수 있어요. 예, 비행기도 탈 수 없어요. 그러면 정말 그 후원을 하러 다니면서 어떻게 다닐까요?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차를 운전하면서 다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3년 동안 우리 지난 3년은 어떤 3년이었을까요? 그냥 일반 3년인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도시가 중국은 더했죠. 어떤 도시에 가서 만약에 그 도시에 코로나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 도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느 고속도로 가더라도 어느 도시에서 내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계속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정말 목적지까지 끝까지 가야 돼요. 힘들면 그 휴게소에서 자고 먹고 이런 것들을 다 해오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정말 그 너무 설사를 하고 토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며칠 동안 식사를 못했대요. 워낙에 신체도 안 좋은 데다가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탈수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파트너와 약속한 시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서 후원을 하는 이러한 크라운 마스터였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들을 돌려보면서요. 생각했던 내용이 정말 중국은 3년, 4년 만에 크라운도 가고 로얄 마스터도 갑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고 한국이란 이 나라가 정말 어디를 가나 다 가깝고 예, 파트너도 쉽게 만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의 속도는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까?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는 왜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임페리얼은 무조건 10년 안에 가야 되는 건가? 예. 그리고 크라운은 꼭 뭐 8년 만에 가야 되나 이런 것을 조금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14억 인구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중국에 대한 어떠한 오해들은 좀 풀고 중국을 향해서 사업을 하러 돌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정말 당차게 중국 가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제가 어떤 이제 총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파워풀하게 이렇게 중국어를 팍팍팍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요, 중국에서는 정말 워낙 땅덩어리가 크고요. 언어도 소수민족 언어, 소수민족이 55개 소수민족, 한족이 하나. 그래서 56개 민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민족들은 대부분이요, 중국말 보통어를 잘 하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의 그 큰 나라에서 그런 지방이라고 하면요, 또 지방의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방의 말들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요, 또 보통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통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선족 분들도 마찬가지로 못하지만 알아듣는 거는 문제없고 말하는 건 문제없습니다. 소통에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계신 우리 사장님들께서 그래도 한국말과 중국어를 언어가 소통이 되는 교포분들과 같이 중국을 함께 나가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정말 실력 있고 아주 유능하신 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시작은 아주 미약하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중국에서 많은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도 지금 사업에 뛰어들어서 이번에 석세스 세미나에 참석을 하면서 제가 이번 이제 심량 석세스 세미나를 참석을 하는데 그분도 목표를 6명 초대를 해온다고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우리가 백만갑을 하는 이유가 정말 그 제품 하나 그냥 팔겠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는 진주 찾기에 나서야 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진주 찾기에 나서서 정말 좋은 분들이 나오고 그것도 그 좋은 분들을 통해서 많은 평범한 사람 정말 우리 예전에 말하는 반팽이들도 온팽이랑 같이 합심하여 성공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중국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같이 동참하고요. 제가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매주 월요일 날 저녁에 항상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항상 저녁에 우리가 미팅, 줌 미팅을 하고 있어요. 중국의 경신 미팅을 하고 있으니 거기는 이제 중국어로 강의를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동참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중국 사업자를 초대를 하셔서 소통하며 성공의 길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일환 총장님의 귀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각자의 느낌으로 네, 잘 받으셔서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순서는 공지사항입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은 노정구 단장님 주관으로 팀장 이상 미팅인데요. 9시인가 아시죠?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금요일 석세스 세미나에 싱포드림의 우리 분당 탑 A돌 출연하는데요. 네, 문자 투표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우리 분당 탑 네,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 띄워주시죠. 네. 네, 성공자의 기본 마인드 구호 외치겠습니다. 하나, 나는 매일 센터 문고리를 잡고 간다. 하나, 나는 센터 시스템과 회사 시스템에 모두 참석한다. 하나, 나는 비난 비판하지 않고 칭찬만 한다. 하나, 나는 스폰서와 매일 상담한다. 하나, 나는 스폰서이자 파트너이기에 모범이 된다. 하나, 나는 약속 시간 10분 전 도착한다. 하나, 나는 언행 일치를 한다. 하나, 나는 매일 책을 읽는다. 하나, 나는 FME 전문가가 된다. 하나, 우리는 모든 비용을 더치페이한다. 탑, 화이팅!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